뉴스 3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뭐 돈 참 많이 풀렸고요. 예. 그중에서 증시로 유입된 자금이 참 많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네. 116조에 달하는군요. 개인 네. 자금. 계산을 좀 해보는 거예요. 네. 한국거래소가 이제 어제 발표를 했는데 올해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쭉 그 지난주까지 보니까 이번 주까지 보니까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이죠. 45조 5,70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16조 8,402억 원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치면 순매수 올해 들어서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62조 4,102억 원을 샀어요. 제 생각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산 거는 네. 처음인 것 같고 작년에는 어땠나 격세지감을 느끼실 겁니다. 작년에 코스피 시장에서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11조 8,012억 원을 네. 샀어요. 네. 11조를 팔던 분들이 네. 갑자기 올해 들어서 60몇 조를 산 거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증권회사에 맡겨놓은 돈 예탁금이라고 하죠.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니까 9일 기준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또 61조 3,492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 말에 얼마였냐? 27조 3,900억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려 33조 9,500억. 그러니까 두 배가 훨씬 더 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예탁금 형태로 맡겨져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비교적 이제 그 자금이 큰 분들은 네. 예탁금은 거의 이자를 안 주거든요. 예, 증권회사에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수수료를 일부 주긴 하는데 네네. 예탁금 이용 수수료라 그래요. 그걸 주긴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싸요. 거저예요, 거저 거의. 그러니까 자금이 뭐 몇십만 원 남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거기 남겨두는데 그게 몇천만 원, 몇십억 되면은 어떻게든 굴리시는구나. 그냥 그 옆에 CMA, RP로 딱 넘겨놓으면은 그게 1%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증권회사 직원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예탁금에 포함은 안 돼 있죠. 왜? RP, CMA 금융상품으로 들어가 있지만 언제든지 자 전화만 하면 아니면 네. 저 온라인으로 키인하면 그 매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 그것까지 치면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2760을 넘어서 최고치를 경신한 우리 주식이 이 정말 저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양적 확대가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여기에다 또 하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투자한 게 이만큼이고 네. 미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도 급증을 했는데 이건 더 놀랍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9일까지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이 180억 9,586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19조 네. 7,154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는 거냐면은 작년에는 2조 7,358억이었어요. 그 재작년에는 1조 7천억.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8~9배. 예, 그렇게 성장을 한 거죠.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테슬라. 아, 이거 말 안 하려는 또 나오네. 테슬라만 네. 올 들어서 3조 1,880억 원을 샀어요. 이 정도면 내가 일론 머스크를 한번 한국 와야 된다 이거. 네? IR하러. 네. 그잖아요. 이 정도로 많이 사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 네. 개인 단에서 이 정도로 많이 산 나라 우리나라가 최고일 거예요. 미국 빼고 그죠? 네. 그래서 애플을 1조 9천억을 샀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투자까지 포함하면은 올해 증시 주변으로 유입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CMA, RP 이런 거 빼고라도 네. 116조 원 이 정도나. 네. 그런데 네. 이만큼 누군가 팔았다는 거죠. 외국인 기관 이렇게 네. 팔았는데 네. 그러면 이게 뭐 진짜 끝장난 거냐. 이제는 더 이상 안 들어오냐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네.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그 가계 그리고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는 뭐 거의 미미하니까 통계를 그렇게 뽑거든요. 한국은행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이 3,981조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적금이라든지 단기 부동화에 돼 있는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금융자산 네. 가계 네. 비금융자산을 한 7,200조 정도 보거든요. 금융자산의 두 배가 되는 거죠.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등등. 대부분 부동산이 네. 비금융자산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그렇겠죠. 가게에서 기계 사겠어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부동산인데 네. 7,200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지난해 들어온 올해죠. 올해 들어온 개인의 증시 주변 자금이라는 게 그거 네. 전체 모수에 비하면 그닥 큰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자, 올해 어마어마하게 유입된 그 증시의 개인 자금 네. 규모를 좀 전해드렸고요. 아, 그리고 어제 우리 김프로님이 또 아주 의미 있는 곳을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네. 공매도 관련된 비공개 간담회가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제로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아유, 뭐 사실 연말이라 우리 방송 만들기도 바쁘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제 금융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는 뭐 제가 무슨 식견이 뛰어난다기보다는 네. 우리 저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100만에 가까운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신과 함께 또 우리 또 페이지 2 앱으로든 청취자분들이 네. 어림잡아서 100 뭐 몇십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줄 수 있겠냐 이런 차원인 것 같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그렇죠. 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제안이 오면은 네. 진짜 어떤 스케줄이 있어도 갑니다. 왜냐하면 뭐 그런 전달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뭐 나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하고 또 한성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상봉 교수님 그리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 이런 분들을 한번 보시자 그래서 길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3월 달에 뭐 재개가 예정이 돼 있는 공매도 네. 제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단에서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시종일관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토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공정한 게임의 룰이 시연이 돼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이다. 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냐. 네. 그리고 이제 그저께인가요? 국회에서 홍성국 의원이 발의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하는 네. 그런 법안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진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과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뭐 100% 그게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개인 투자자단에서 이해할 수 있는 양해할 수 있는 정도의 불공정한 네. 그리고 평평하지 않은 제도에게서는 분명히 담보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쨌든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6개월 유예를 일찍 발표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물론 이제 담당 부처는 아닙니다만 투자자 단에서의 어떤 그런 입장들을 비교적 잘 반영해 준 부분도 올해 우리 증권시장이 2700포인트 넘어가는데 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여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일견 들었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공개적인 청문회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못을 박지 마시고 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데 남아있는 시간에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의정 대표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공매도 참여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이 너무 투기적으로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했을 경우에 네. 오히려 개인이 개인을 피해보게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런 지적도 하시더라고요. 네. 일리가 있는 얘기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제도 개선을 좀 해주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어제 요거, 네. 그리고 또 바쁘게 또 요거 끝나자마자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증권학회에서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 열풍이 불고 있는 공모주 청약 제도의 개선에 대한 심포지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토론자로 좀 와달라서 그것도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공모주 그 당연히 또 우리가 가서 요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주제 발표한 교수님 얘기는 이거예요. 네. 개인의 청약 비중을 이제 금융위에서 넓혀주는 대책을 냈잖아요. 지난달에. 그런데 네. 그것도 섣불리 하다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아까도 이제 개인의 올해 증시 유입도 말씀드렸고 명실상부와 네. 개인의 어떤 그 증시에서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네. 예전의 프레임으로 그 제도를 유지 운용하는 것은 맞겠냐. 물론 급격한 개인의 증시 참여를 터줬을 때 네.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건 어떡하겠냐. 있을 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 3프로TV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가 잘 해야 되는 건도 있고요. 그러나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져 가고 있고 또 제도가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개인의 어떤 포션을 제약한다면 그게 과연 개인 투자자를 위한 거리냐. 이제 더 활성화시켜주고 개인의 어떤 역할이나 이 포션을 넓혀준 대신에 네. 그것을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네.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과 보완이 따라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토론을 하고 학자분들도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오픈된 마인드로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증시에 관련된 개인 투자 잡단에서의 제도 개선들이 연말 연초에 있을 예정인데 네. 여러분들도 저희 3프로TV 채팅창이나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되는 대로 하시는 거죠. 소통의 창구의 역할을 네. 잘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거 어제는 진짜 바쁘더라고요. 네. 막 그냥 초치기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분골 대신 뭐 분골까지는 아니고 견마지로 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견마 그건 괜찮네. 네. 그리고 나 또 와가지고 여기 또 7시 반부터 또 녹화했잖아요. 네. 아시죠? 네 많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패딩 갖고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뭐 모자라도 하나 더 사드려요. 자 뉴스 3 세 번째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미 두산 인프라코어를 인수하는군요. 뭐 우선 네.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예, 이게 뭐 알려졌긴 한데 어쨌든 네. 그 국내 1위 글로벌 5위 건설 기계 업체가 되는 겁니다. 현대 건설 기계가 자기보다 등치가 더 큰 두산 인프라코어 굴삭기 업체죠. 굴삭기 업체 네. 여기를 이제 1, 2위 업체인데 2위 업체가 1위 업체를 이제 인수하는 단독 후보로 이제 선정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움직이지 마세요. 자꾸 쓱쓱 소리가 나가고 네, 네. 움직이지 네. 마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네. 두산 인프라코어가 현재 시가총액 1조 7천억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업황 뭐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공정위 이슈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어차피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소비자들한테 갑자기 영향을 주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아마도 공정위 이슈도 극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은 분사를 하면서 건설 기계를 독립을 했는데 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두산 인프라 코어보다도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네. 이익률의 개선 차원에서 아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을 하고 나면 두산 인프라 코어가 세계 시장에서 3.3%고 현대건설기계가 1.2%거든요. 합치면 네. 시너지 없이도 한 5% 어간 점유율이 되죠. 그래서 1등 업체는 미국의 캐터필라로 16%, 일본의 고마스가 11%, 그리고 미국의 존디어. 존디어가 굴삭기를 하는 거예요. 존디어가 농업기계인데 5.5%, 그리고 중국의 XCMG가 5.5, 중국의 산이가 5.4인데 결국은 이 인수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글로벌. 글로벌 중국 시장으로 가야 되고 네. 이런 과제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에게 네. 우리 국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투자자단에서도 그런 걸 기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뉴스함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저희 패딩 좀 벗으시죠 이제. 패딩? 아 근데 이걸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더운 건 둘째치고 우리 듣는 분들이 쓱쓱 소리 때문에 오케이. 불편하시랍니다. 네. 벗습니다. 아 이게 칠레에서는 네. 도저히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해요. 아니 광고 나갈 때 굳이 그렇게 방송 중에 벗으세요. 요즘 이렇게 벗는 거에. 자 그럼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바로
교보증권의 김광훈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